안녕하세요. 마당 탐색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고 해서 항아리 훈지화덕, 훈지화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요걸 하나 샀습니다. 이 계양 공급기 좋다 그럽니다. 여기 힘이 좋은지 일단은 한번 해보고,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당 탐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탐색이 아니고, 집에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뒤에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깨끗이 정리를 해가지고, 사구를 만들 건데, 아궁 4개를 만듭니다. 4개 만드는데, 가마솥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삼겹살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훈제 화덕 하나 만들고, 또 피자 화덕 하나 만들고, 합이 4구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실력이 약한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엉망입니다. 뒤에 항아리도 막 저렇게 늘려져가 있고,
엉망인데, 이걸 싹 말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좌측부터 화더, 아궁이, 고기판, 이번엔 이동식 항아리, 구이.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공사 중 잠시 휴식 중입니다. 휴식. 잘린 게 당겼다. 물 한번 비쳤지요. 잘린. 항아리 삼겹살 되겠습니다. 기름 많이 잘 빠져요. 몸에 지금 카드 이렇게 딱 싸서 됐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잘려. 아이고, 사장님 고생하세요. 나와줘네. 바꿈이, 바꿈.
많이 없네. 좀 이상. 요 아궁이 작업을 한 5일 정도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기가 삼겹살 불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삼겹살 판이고 좀 대형입니다. 이게 한 2자짜리 철판인데 요 밑에 이제 수술을 놓고 피우면 됩니다. 삼겹살 판이고 그 다음에 요쪽은 아궁입니다. 아궁. 이것도 물 두 마리짜리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연통을 이렇게 빼서 지금 불을 피하는데 잘 붙고 있습니다. 요거는 피자 화덕. 피자 화덕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 안에다 이제 넣어서 구우면 됩니다. 피자. 그리고 이놈이 제일로 공을 많이 들여서 한 놈입니다. 이게 훈제 화덕. 훈제 화덕인데 여기다가 이제 삼겹살도 훈제하고 또 돼지고기도 훈제하고 그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도구들 이런 훈제를 하면서 도구들 여기다가 항아리에다 꼽아놓는 창고, 말하자면 창고입니다. 창고. 예, 그렇게 해서 하구 4개하고 창고까지 5개를 마무리했습니다. 5일 동안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나면 화덕하고 아저 피자하고 또 훈제를 한번 넣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영상을 마칩니다. 우리 작은 딸내미가 고생을 많이 해줘서 끝까지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